운명의 한국 시리즈 7차전 경기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수교대 LG 트윈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할 선발 투수는 카노닝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6리 18개의 홈런 8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박혜민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리 8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파울.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다음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6리 37개의 홈런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리 32개의 홈런 1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인데 정말 잘 때려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LG 트윈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8리 29개의 홈런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점프를 만들고 있어요.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6리 30개의 홈런 1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로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출동하겠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4리 12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이우성이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다석의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9리 4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수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동하겠습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공이었습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후구 보겠습니다. 몸쪽 공 3루수 잡아서 1루로 송구가 빠집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아웃! 3루까지!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다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우측!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3대1!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다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봄쪽공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호구에서 소구로 이어지는 동작이 정말 깔끔해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어는 3대1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멈췄고 파울.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익스틴 공이었습니다. 고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떴어요. 공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스코어는 3대1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타석의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2루 땅볼. 1루수 아웃.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함장까지. 함장 넘어갑니다. 엘비 트윈스의 4번 타자 홀로 넘는 오스틴 트윈. 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이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흥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5 동점.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아웃.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8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파울입니다. 주자는 1루. 오른쪽 던진대요. 우익수 이유성이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두 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하네요.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떴어요. 포수가 처리합니다. 투아웃. 다섯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3루죠. 공 놓쳤습니다. 1루에서 세이브.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루타를 제외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구 갑니다. 포스트 넘겼고요. 중견수완 안타입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노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이제 역전 태우기에 놓여있는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창진이 쫓아갑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잘로는 3루 스코어는 6대6 동점.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은 싱커인데요. 땅볼 리더를 해야겠죠 지금은요. 뒷금을 맞습니다. 2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무사 1-3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2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2번 타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7대6 홈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 2루타 홈런을 때려냈고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좌익수 쫓아갑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스윙 2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 3아웃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스코어는 7대7 동점. 연장으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10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때렸습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무안타. 낮은 공 때렸는데요.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루타를 재배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루수 땅뚱입니다. 2루수 1루의 송구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7대7 동점 11회 초로 이어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1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잡아 당깁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이창진이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자 주자 1루에서 멈춥니다. 마운드는 이제 정혜영 선수입니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3안타입니다. 2루 땅볼 2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 표고 보겠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오늘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점수는 8대7.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축하합니다.